토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전에 누수현장 갔다가 장갑을 끼고 노랭이 장갑. 호주에서 온 장갑이에요. 호주산. 그대들은 껴봤나 호주산 장갑을. 어씨, 늘어나면 복원이 돼요. 이거 참 장갑이. 네, 아, 나. 싸버려야겠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아니, 다 이거 땅을 파놓으셨어. 고생들 하신 게. 여기 구간, 여기서 저까지 막힌 것 같아. 여기는 뚫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넣어봐야지. 아이고. 이게 돈을 아끼려다가, 돈은 돈대로 나가고, 몸대로 고생하는 그런 거죠. 이런 게. 이렇게 블루라 하나 잡네. 이거 이제 먼저 걸어보자. 이거 블루 직수로 걸어. 직수로. 직수로 가자. 직수로. 직수로 한번. 직수로. 오씨. 이것들이 아침. 왜나 일하고 있어. 왜 주소. 일하러 왔는데. 그러면 되겠어? 일하러 온 사람한테? 그죠? 이 정도 할까? 좋아. 뭐야?
기름이 꼈나 본데? 기름이 꼈나 보네? 어디까지 왔나 볼게요. 아직 오지 않았죠? 이쪽에서도 한번 넣을 거예요, 이따가. 예. 이쪽에서도. 네, 이쪽에서도 한번 넣을 거예요. 예, 아우, 고마워. 네.
넣고 청동 누질로 넣고 예쁩니다. 자, 가자. 제대로다 제대로. 야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야. 오 기름. 뚫렸다는 거죠? 예.
거리가 낮아. 거리가 낮아. 네. 9배가 안 좋아요. 9배가 안 좋아. 여기가 높아. 여기가? 예. 네. 여기가 높아서, 원래 여기가 물이 이렇게 고이면 안 돼. 예,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소리가 나죠? 오늘은. 자, 이거 한번 빼고, 이거 한번 빼고. 계단을 이렇게 쌓였으니까. 이제 맑은 물 나오네. 노즐 사용하는 재미가 있어요. 진동 노즐. 아, 이게 아쉬운 게 100mm면 더블 배럴을, 아 더블 배럴 한번 서비스로 저기 시간로 좀 나가는데 한번 해주고 가야겠다. 보여줄 맛이 있어야 돼. 잠깐만. 더블 배럴도? 안정한 데가 꺾이는데, 꺾이는데 거기에요. 네. 거기서 이제 다, 거기 처음 다 했어요. 그때 다 틀었고. 이게 사람 맞으면 죽어요, 죽어. 네. 죽이에요, 죽이. 그래서 너에 오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깥에 나오면 내가 날아다녀요. 저희 그래서 막, 불만 맞아도 칼이 찢어져요, 얘.
제가 여기는 한번 서비스 청소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나가는데. 자, 더블 배럴. 믿겠습니다. 불 나가는 게, 아, 불 나가는 게 틀려. 아, 이제 물 잘 내려가네. 물 잘 빠지잖아. 이제 나간 속도가 틀려. 여기 뭐 망 해놔요. 뭐 망태기에다 넣어놔. 돌 같은 게 들어가니까. 왜 빗물이 들어가니까. 예. 네. 골! 아! 아, 빠지잖아, 이제. 1년에 한 두 번씩만 버려주세요. 이렇게.
죄송해요.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그래요.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사람이 이게 먹는 게 예, 네.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주택이 그나마 관이 길으니까 오래 버티시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데는 자주 막혀요. 아, 그래요? 짧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이게 길으니까 좀 뚫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예, 그쵸. 그거 뭐 말해봐야 여기지. 당연하죠, 그거는. 길고 그러면 더 오래 뚫고 더 오래 많이 들어가고 오래 걸리고 시간도. 고마워요. 애썼어요. 관이 옛날 관이라 작어. 맞아요. 예, 원래 저게 더 크게 해야 되는데 관은 커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 그럼요.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아예 건물을 지을 때 크게 식당 할 것 같은, 보통 1층에 식당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 요즘은 갖고 크게 져요. 그 관이 큰 거죠. 아예. 근데 너무 이거 배수구는 예. 주방에서 내려온 게 너무 작은 거야. 예, 거기서 작어도 땅속에서는 좀 큰 게 들어가서 줘야지. 그러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네. 어떻게 옛날 다 그렇게 한 걸. 그러니까. 뭐, 요즘이야 그렇게 안 하지. 그냥 주세요. 아, 예. 아, 그리고 장갑 굿입니다. 아우, 겁나 좋아.
아, 이거 누가 사는 거예요? 고마워요. 애썼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